국내 여기저기 언론들이 일본 자민당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1000명 규모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니카이 간사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1000명 규모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한일 우연연맹 강창일 회장은 일본 집권당 2인자와의 면담 성사 자체가 양국 간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라고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도 일본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정말 한일 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고 했고 이들도 잘 풀어보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왜 갑자기 아베의 오른팔이 1000명씩이나 패거리들을 이끌고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그는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의 운영권을 총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대책도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그는 아베 신조가 장기 집권을 하도록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살펴본다면 한국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망언과 우경화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했을 때는 10억 엔을 받고도 더 달라는 것인가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논의하기 귀찮은 나라로 말했던 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 10명이 되는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방문했을 때도 아나 무인격으로 두 번씩이나 면담을 불발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큰 이슈인 일본의 7월달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그리고 6월경 일본의 국회 폐회를 앞두고 갈등 국면에 있는 한국에 갑자기 대규모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 계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조선멸시관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0년 전 당시 조선은 일본의 잦은 약탈과 침략으로 매우 골머리를 썩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후 수십 년이 지나고 일본 정부는 화친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조선 사절단을 마중하기 위해서 1만 명 규모로 맞이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의 외교 사절단을 일본에 복속하는 목적의 방문으로 변절시켰고 이에 대해서 자국민들 모두를 속이는 대정치 사기극을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로 격앙된 한일 갈등 속에서 일본은 전세계 206개국이 참여하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들 말처럼 6월 초 1000명의 방문단이 방한한다면 이들은 화친을 위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할 것이고 한국의 산업, 문화 관련 민간 단체들과 협력 모드를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국내외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것이고 전세계 언론들의 한일 갈등이 화해 무드로 라는 식으로 유사한 기사들이 전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한일 갈등 국면을 일본이 대국답게 1000명씩이나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통큰 외교는 현명했다 등 이러한 기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 내 아베 정권에 대해 극우들조차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요즘 그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법권 문제를 추락한 아베 정권의 40% 지지율은 다시 회복 기조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2021년 9월 종료되는 아베 정부는 4선 연임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가 평화 헌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전쟁 물자 공급으로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무려 30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각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전문가들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의 공동 설립자인 틸민 러프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일본이 거짓 정보로 올림픽을 유치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오히려 88올림픽 당시 일본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쟁국가다, 전쟁 휴전국가이고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다 하고 한국에서는 경기만 뛰어라 라든지 2018년도 평창올림픽 당시도 아베 총리는 한 달을 앞두고 개회식 불참을 선언하는 등 잔치상에 재뿌리는 비열하고 치사한 외놈 짓거리를 해댔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관리 부실 문제는 이미 8년 전부터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이나 개별 매체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이 문제시되어 왔던 이슈이고, 수출 규제로 한국을 기습적으로 경제 보복하려 한 것도 일본이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각이 깨어나면서 일본에 대한 여러 정보와 문제점들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도 거론되면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화친을 목적이라면 방문하는 것은 막을 이유는 없겠으나 우리 정부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